친구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친구라고 하면은 절친한 친구, 아주 그 흉금을 털어놓고 모든 사사로운 이야기 또는 기밀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친구 간에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심지어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받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돈을 얼마씩 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친구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절친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친구 간에 우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서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난 한국 문화인데 미국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친구간의 우위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그 제한이 있는 것이지 무제한으로 그렇게 친구간의 우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인격으로 자라났습니다. 친구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 위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누구하고 의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인 것입니다.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 미국에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에 오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 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여럿이 있어서 늘 자주 만나고 자기 개인 이야기 흉금을 틀어놓고 다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심지어는 돈까지도 도와주고 심지어는 돈을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돈을 친구 간에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빌려야 되는 것이고 은행에 가서 빌릴 만한 신용이 없으면은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능력껏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 프라이비시라는 건 사사로운 일, 또 컨피덴셜리티 말하자면 기밀, 컨피덴셜리티의 자기의 그 기밀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이야기고 내 자신의 기밀에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친구 간이라도 아주 밀접한 친구,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 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는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그 카운슬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카운슬러에게 가서는 자기 사사로운 이야기, 기밀 이야기도 다 하면서 자기가 해나갈 일에 대해서 의논을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변호사, 목사, 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는 자기의 사사로운 이야기, 자기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없는 사람, 미국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과 같은 그러한 밀접한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눈에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독한 사람이라, 친구가 없기 때문에 고독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받는 인상이 아주 미국 사람은 친절하다 이러한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계입니다. 처음 만나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고 사사로운 이야기도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차츰차츰 사귀어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일이 갈수록 미국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고 고독한 사람들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 같은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대단히 기쁘다. 오늘 나는 대단히 슬프다. 혼자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놓고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남과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친구하고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사교적인 모임에서 무엇을 하고 지났느냐? 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도 만나면 기후 이야기 같은 것을 합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좋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하느냐. 이런 기후 이야기, 또 운동 이야기. 그 어제 내가 야구 구경을 갔는데 참 어떻고 어떻더라. 어느 선수는 참으로 멋지게 하더라. 어느 선수는 기대 이하더라. 잘할 줄 알았는데 어제는 실수를 했다. 이런 운동 이야기. 미국 사람들은 운동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자신들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요사이는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운동은 별로의 남자들이 운동은 별로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로밖에 취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TV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TV 프로그램에 난 무엇을 보고 있는데 어제는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데 참 좋더라. 또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배우는 인물은 뭐 그렇게 별 잘생긴 것은 아니지만은 연기가 참 좋더라. 또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그건 참 실력 있는 감독이더라. 아주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 또는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 계급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늘 독일차만 산다. 마르세데스 벤츠를 그 사람은 좋아한다. 또 나는 아우디가 좋더라. 나는 아우디를 늘 살 때마다 아우디를 사는데 그것이 고장도 잘 안 나고 아주 스포티하고 참 좋더라. 나는 일본 차가 좋더라. 일본 차는 아주 차체 자체는 아주 약한데 한번 받치면 그게 뭐 아주 박살이 나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에서는 고장도 잘 안 나고 운전해 보면 운전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요사이는 현대에서 자동차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제네시스가 새로 나왔는데 그거는 뭐 독일차 못지 않더라.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은 땅이 넓고 집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없이는 살기가 참 불편합니다. 도시 한복판 시내에서 살면은 그것은 다른 이야기지만은 교외에서 살게 되면은 자동차가 없으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동차를 가지고 또 하루 생활 가운데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가 많고 또 자동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식당 이야기도 잘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어느 식당은 어떻고 어느 식당은 어떻더라. 또 여자들은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로 미장원 이야기. 어느 미장원은 어떻고 어느 미장원은 어떻다. 또 요리 이야기. 내가 뉴욕타임스에서 늘 그 요리 원고를 요리에 대한 기사를 늘 읽고 있는데 그 일주 전에 새로운 요리 만드는 법이 나왔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음식이 참 좋더라. 이렇게 미장원 이야기, 요리 이야기를 여자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라도 대화를 할 때 피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 모여서 대화할 때 화제로 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치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남자들이 모이면은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사이는 대통령 선거철이 돼서 선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선거철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정치 이야기, 한국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종교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교인이지만은 그것도 교파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또 작은 교파들, 오순절 교회라든지 또는 장로교 안에서라도 무슨 통합파, 무슨 합동파, 고려파 이렇게 또 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를 피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들은 너무 크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으면 그게 논쟁이 되고 나중에는 아주 기분 나쁘게 토론을 하다가 기분 나쁘게 끝나고 기분 나쁘게 해진되고 있습니다. 또 종교 이야기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자기 인생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교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이야기가 달라지면은 그 토론이 결국은 기분 나쁘게 되고 아주 나쁜 감정으로 토론이 끝나고 나쁜 감정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수입 이야기, 또 재산 이야기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모여서 이야기할 때 수입 이야기, 재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해서 봉급을 이제 얼마를 받게 됐다. 재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머님은 미리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유산을 이제 우리 형제가 남매 다 합해가지고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그 갈랐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일체 이 재산에 대한 이야기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당신 수입이 지금 얼마냐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런 말 묻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새로운 직장을 얻어가지고 옛날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에 갔을 때 친구들이 모여 앉아서 너 봉급은 지금 연봉 얼마로 받기로 하고 갔느냐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 젊은 사람이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자라났는데 그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자기 집을 보더니 이 집 얼마 주고 샀느냐
그래서 기가 막혀서 대답을 못했노라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신방 왔는 사람들이 집을 얼마 주고 샀느냐고 했을 때 이 주인 청년은 대답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었는 사람 또는 신방 왔는 사람들 다 이제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집 얼마 주고 샀느냐고 하는데 와 그걸 비밀로 하고 대답을 안 하느냐. 이렇게 미국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은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불쾌하게 이야기가 끝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구취, 채취, 입에서 나는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아무개는 그 입에서 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또 아무개는 그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비뇨기에 관한 이야기, 생식기에 관한 이야기, 또 섹스에 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사람이 인품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트럼프가 10년 전에 버스 안에서 연예계 사람과 그 음탕한 이야기를 했는 것이 어떻게 녹음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선거철에 드러나가지고 트럼프가 아주 그 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가 많이 깎여 나갔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친구 간에 모여서 대화를 할 때에도 거기에 일정한 규칙, 예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10분이고 15분이고 그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때는 그 중요한 초점을 하나 잡고 그 초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간결한 이야기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그래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을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그 모임에서 주도권을 거머쥐고 20분이고 30분이고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사람 사회에서는 아주 무례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이러한 예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자면 대화를 할 때 논쟁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논쟁적인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 그냥 쉬운 이야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논쟁적인 이야기가 될 그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논쟁적인 이야기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미 논쟁적인 이야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말을 좀 조용조용히 그렇게 하고 손짓이나 몸짓을 하지 않고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자꾸 피하면서 그 이야기를
쉽게 끝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논쟁적인 이야기가 생겼을 때 됐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해가 내가 이겨야 된다고 해서 자꾸 그 논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모임이 불쾌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에서 대화를 할 때 이러한 예법은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하느냐? 사실 미국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그 보링 또 골프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는 보링은 하층 계급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상층 계급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보링은 비용이 적게 들고 골프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골프도 아주 사구려 골프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사구려로 골프를 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 계급 사람들도 골프를 많이 칩니다. 또 보링도 상층 계급 사람들도 보링을 들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보링이나 골프나 다른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또는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또는 카드 플레이를 치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 화투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식장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또는 자기 집에 요리를 해서 친구들을 초대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나 한 것은 아주 그 보아링하다고 그 아주 그 지루하고 보아링하다고 해서 그런 것은 별로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너무 생활이 단조롭다 또는 몸이 건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타산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아주 잠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가끔 한국에 한 번씩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미국은 좋기는 좋고 하지만은 한국 사람 한국처럼 그렇게 아기자기한 자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손녀가 그 아들의 그 장녀가 낙인 미국에서 났는데 6살인가 5살인가 할 때 한국에 나가서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다니면서 그 영어를 그대로 잘 하고 있는데 전번에 한번 한 1년에 한 번씩 여름 방학 때 아이들 다 데리고 가족 다 같이
미국에 오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큰아이를 보고 지금 14살인데 물었습니다. 한국이 좋으냐 미국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미국이 좋기는 좋은데 한국처럼 한국처럼 그렇게 아기자기한 자민은 없다. 인 코리아 위 해브 모어 펀, 모어 펀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아기자기한 그러한 자민은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그러한 자민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면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